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광역, 기초지자체 등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7년부터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민원행정관리 기반,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태, 민원 만족도 3개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새로운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감과 소통으로 구민을 배려하는 포용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천시 주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실시해 피해의 사전 예방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아동학대 정의, 각종 학대 사례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사로 나선 서경희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물론 가정의 주의 깊은 관심과 책임감 있는 보호만이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국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인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와 노인건강체육교실을 2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운영 종목은 총 7개 종목으로 탁구, 건강체조, 자전거, 장애인 에어로빅, 요가, 국악기공, 실버체조 등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탁구, 요가, 국악기공, 실버체조 4개 종목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나머지 건강체조, 자전거, 장애인 에어로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접수는 3월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 또는 계양구청 4층 문화체육관광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계양구는 무술연세의 첫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장기동 3.1만세 운동 기념탑에서 새해맞이 참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형우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및 구의원, 보훈단체 지회장, 주요 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참배 후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헌화 및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무술련 한 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계양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